TUF에 20이네요. 네, 20 단어 계속해서 틀린 게 몇 개 있었어요. 그렇죠? 오케이. 그래서 한번 볼까요? Exercise. EXE. 그리고 EXE. CISE. 아, E랑 C 사이 R. 그렇죠. Exercise 좋고요. 계속해서 Paint. P A I N T. 어, 그 다음 Practice. Practice. P R A T I C. 아, A랑 T 사이에 Practice야, Practice. 오케이. 자, 드디어 단어 다 완성됐고요.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I want to be a model. I want to be a model. I want to be a model. 오케이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. What do you want to be? What do you want to be? 이 대답 듣고 싶어. What do you want? 그래서 모델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.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be a model은 뭔 뜻이라 했죠? be a model. 응. to be a model은 무슨 뜻이에요? 그러면 to be a model은? 모델이 되는 거. 그럼 be a model은? 모델이 되다. 그렇죠. 모델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.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? 네 가지. 그렇죠. 그 중에서 뭐뭐 하는 것, 모델이 되는 것, 뭐뭐 하기,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. 이름씨가 됐다 했어요. 하다시 앞에 to를 붙어서. 아, 그리고 하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요. to는,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한번 읽어볼까요? I go to school. I go to school. 이거 무슨 뜻이에요? 나는 학교에 가다. 그렇죠. 오케이. 그래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? Where? 그렇죠. 이 to 뒤에 이건 무슨 시죠? 이름. 그렇죠. to 뒤에 이름씨가 오면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이에요. 학교로. 얘는 to 뒤에 이름씨가 아니고 하다씨가 왔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뜻이고 여기에 문장 속에 들어가서 뭐뭐 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. to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. 오케이. 계속해서 I like dressing up. 그래서 dressing up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? 그렇죠. 이번에는 하다시에다 뭐 붙였다? ing. 그러면 몇 가지 뜻? 두 가지. 뭐뭐 하는 것, 뭐뭐 하는 중인. 됐습니까? 여기서 뭐뭐 하는 것, 뭐뭐 하기, 차려 입기를 좋아한다. 무엇? 마찬가지로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t이에요. 그것을 좋아한다. 오케이. 하다시를 어떻게 해서 바꿔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. 그래서 I want to be an artist. I want to be an artist. 오케이. 그래서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뭘 좋아하겠죠? I like painting. I like painting. What do you like? I like painting. I want to be a scientist. I want to be a scientist. 오케이. 과학자 되고 싶어하는 애는 뭐를 좋아하겠죠 또? I like science and math. I like science and math.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? 이름 시들이죠. Science, math. 무엇? 과학, 수학. I want to be an astronaut. 어예요? 언이에요? 언. 그렇죠. astronaut, 애 소리가 모음이니까. I want to be an astronaut. 그래서 이것도 이름 시니까 What do you want to be? 이것도 이름 시 됐으니까 하다 시에다가 to 붙여서 이름씨 만들었으니까 것 만들었으니까 What do you want? What do you want to be? What do you want? I will see stars every night. I will see stars every night. 요 앞에 19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거 썼어요. 19에서는 얘 대신에 뭐 썼어요? 그렇죠. watch 썼죠. 뭐 같은 뜻이죠. 이따 우리가 이상해 보이네. I will watch stars every night. 오케이. 자, 이 문장 있죠? 이 문장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예요? 양념씨. 그렇죠. 양념씨죠.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? 별들이. 일단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놓을까? 별들을 너는 볼 것이다. 볼 것이니로 바뀌겠죠. 그렇죠. 너는 볼 것이니.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? 무엇?
것. 그렇죠. 너는 무엇을 볼 것이니 매일 밤마다 이렇게 이 말을 만들어 보자 말이죠. 너는 매일 밤마다 무엇을 볼 것이니 하고 싶으면 오케이.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요. 그렇죠? 양념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. What will you see every night? 됐습니까? 오케이. 훌륭합니다. 계속해서 I want to be a singer. I want to be a singer. I want to be a singer. 오케이.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는 뭘 좋아하겠죠? I like singing and dancing. 그렇죠. I like singing and dancing. I like singing and dancing. 노래하다, 춤추다에다가 ing 붙였는데 춤추다의 원래는 끝에 그렇죠. e가 있죠. 이렇게 소리 안 나는 e가 있을 때는 e를 빼고 ing 붙인다라는 거.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I want to be a cook. I want to be a cook. I want to be a cook. 오케이. 그럼 뭘 좋아하겠죠? 아, 아니네요. 좋아하는 건 얘기 안 하네요. I will help my mom every day. 그렇죠. I will help my mom every day. 자, 그럼 이제 한 단계 높여보겠어요. 이 대답 듣고 싶어. 네. 아이고. 나의 엄마를 돕다. 라는 말을 듣고 싶어. 나의 엄마를 돕다. 그러면 너는 매일 무엇을 할 것이니? 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. 하다. 주. 그렇죠. 그러면 넌 뭐 할 거니? 너는 뭐 할 거니? 아까랑 원리가 똑같아요. 얘가 앞으로 나가야죠. What will you?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하다시 do every day. 됐습니까? 너 매일매일 뭐 할 거니? What will you do every day? What will you do every day? 됐습니까? 뭐뭐 하다 할 때 do를 쓰면 돼요. do가 하다시기 때문에. What will you do every day? I will help my mom every day. 그럼 I want to be a baker. I want to be a baker. Okay. I like bread and cake. I like bread and cake. 보통 이름씨 앞에 뭐 이런 거 쓰지 않나? 셀 수 있는데 하나면. 여기는 왜 이게 없지? 셀 수 없는. 그렇죠. 빵하고 케이크는 셀 수 없는 이름씨예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네. 예. 그래서 어를 쓰지 않습니다.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. 빵을 왜 못 쎄? 근데 그 셀 수 없는 단어로 생각한대요. 그럼 I want to be a doctor. I want to be a doctor. 오케이. 그래서 이렇게 할 거랍니다. I will help sick people. I will help sick people. 이 대답 듣고 싶어. 그렇죠. Will you help? 그렇죠. Who will you help? 누굴 도와줄 거야? 이 대답 듣고 싶어. What? 뭐 할 거니? 하면 되겠죠. 아까랑 똑같이. What will you do? What will you do? 뭐 할 거니? Help sick people. 아픈 사람들 도와줄 거야. 됐습니까? 오케이.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. 오케이. 훌륭합니다. 성취도는 100점 하면 되겠어요. 수고했습니다.